네, 우리가 지금 3일 밤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22장이 마지막까지니까 다 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고 또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생명수 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지금 생명수 아니 이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이게 수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이제 보기에 이렇게 보통 성들은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거나 어떤 지형을 따라서 돼 있는데 이 천국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딱 각으로 이제 져 있어요. 높이가 2,400km, 길이가 2,400km, 넓이가 2,400km. 굉장히 큰 그런 이 성입니다. 근데 이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제 다시 넘겨주세요. 생명수강이 있는 거 이게. 이게 보면 지금 이제 생명수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죠. 근데 이 생명수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이렇게 이 생명수 나무, 생명나무가 이제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래. 다른 그림 있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생명수가 쭉 흘러가고 생명수강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강가에 쭉 보니까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맺혀져 있고 지난번에 이게 뭐 예루살렘 성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천국에 이게 지금 천국인데 천국에 있는 그런 많은 어떤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게 누구의 집인지 모르죠. 아브라함의 집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집들이 많이 이제 지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 생명수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이 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기원이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 그러면 창세기 이제 나와요. 예, 창세기 한번 2장 가만있어. 먼저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란 그게 뭐냐? 이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나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으면은 그래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되고 이제 천국에 이 낙원에 갔다 오신 분들 그걸 말씀드렸는데 보면은 가면은 이제 생명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은 뭐 이 지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정말 그런 향기로운 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먹으면은 이게 무슨 배설물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이제 그 천국에는 뭐 화장실이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보면 그 이거 먹으면 그렇게 기분 좋고 하여튼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맛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에는 또 치료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낙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데는 더 이상 이제 병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도 없고 이걸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어떤 병에 걸려도 이걸 먹으면 다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다 치료가 되니까 더 이상 거기는 죽음이나 질병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원이 있는지 한번 창세기 네 2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 뭐를 넣었어요? 이거를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그 안에다 불어넣었어요. 코 안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산령,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썩으면 어때요? 흙으로 가고 이 성분을 분석해보면 흙의 성분하고 똑같다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인간이 흙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령, 생령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에 이제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이고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도록 거기에 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은 저쪽에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말씀드린 그 강의 근원들에 대해서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기온강, 비손강이 있는 저쪽에 이라크, 이란 쪽에 그쪽에가 옛날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쪽이 그렇게 기후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야말로 거기가 얼마나 좋은, 여러분 어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비가 오고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전에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그런 아름다운 낙원을 거기에 창설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아담을 이제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이제 아름다운, 보기에도 아름답고 얼마나 이제 나무들이 아름다운지 먹기에도 좋은 그런 과일을 맺는 그런 나무가 나게 하신대.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이 그때는 지금같이 뭐 육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육식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때?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인간의 식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나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부탁을 했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과일나무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거기.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냐, 그걸 먹으면은 그래가지고 죄짓고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좀 힘쓸쟁이 같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만물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로봇 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어떻게 돼? 내 스스로에서 우러나와서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험을 받는 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이걸 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의 어떤 나는 창조주로서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먹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안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인간이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인간이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인간의 수명이 어때요? 다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다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가끔 그래요. 아, 너무 좀 지치겠다. 900세까지 살려면 뻗치겠다고 그래요. 아유, 너무 뭐 지루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그러더라고. 근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데. 근데 이제 뭐 어떤 그 과학자가 그러더라고.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영원히 살면서 뭐 좀 지루하지 않겠냐 하는데 막 뭐 몇 년 동안 그림 거 하고 몇 년 동안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그럴듯한 그런 그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는데 정녕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나는 죽으리라고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면 뱀이 그때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게 가장 강교한 건데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 거요. 자, 2절에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계속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겠죠. 동산 중앙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뭐냐면은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더함. 그리고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지을 때 그래요. 우리가 이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막 이럴 수도 있다고 이런 거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또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잘못된 이런 교리가 마귀적인 교리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 아니 어디가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 그 마귀가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죄를 지어도 결코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치 않는다 이래가지고 어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런 유혹이 오면은 단호히 뿌리치고 거부해야 되는데 아 그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보세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저는 그래서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 어떤 죄를 지어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이 자세히 말씀드렸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무조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다고. 그런데 뱀은 어떻게 돼? 이 마귀는
에뱀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에뱀 용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게 똑같은 건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사탄은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도 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너는 징계받지 않아. 너는 멸망치 않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네가 결코 죽지 않는 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들한테 왜 이거 먹지 말아 간 줄 알아?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너희들 먹지 말라 간 거야. 이게 마귀란 놈이 원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런 천사장 루시퍼였지. 그런데 이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두려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자기 형상과 모형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온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런 하나님께 권한을 주시니까 아, 이 인간을 타락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네, 이렇게 이제 그걸 알고 너에게 이거 먹지 말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런 거예요. 자, 6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여자가 어떻게 나무를 딱 보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라는 것이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게 계속 보게 되면요 끌리게 되고 그런 시험이 오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랬죠. 또 어떤 걸 먹는 것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아,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갖다 준 거야. 그 남편이라도 안 먹었어야 했는데 남편이었대. 여보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안 죽잖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서 하니까 어떻게 돼? 네. 남자들이 여자 말을 너무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같이 죄를 짓게. 그래서 이제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그때는 인간이 어떻게 돼?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에 그러게 돼.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옷이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 그 환경은 인간이 옷을 안 입고도 생활하는데 너무나 어떤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눈이 밝아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벌거벗어 너무 부끄러워서 안 돼.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안 되니까 나중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네.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왔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이거는 이제 큰 문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죄인으로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구원의 길이
이제는 없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루도는 불칼, 이거는 이제 예전에 뭐냐면 화염검이다 그래서 화염검. 그래서 이제 그룹은 뭐냐면 영물인데 천사들의 그런 이 무리도 이런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이 천사 영물들은 어떻게 하면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최상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이 여기로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타락한 인간이 따먹고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룹들을 보내. 천사들을,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불칼을 줘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빙빙 둘러서 지키고 거기에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때 만약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그냥 먼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녕 이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제 인간에게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범죄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시대마다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세루살렘 성의 천국의 수도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쫓겨났으니 그 다음에는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없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그 시대마다 주셨어요. 자,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첫 번째가 1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계속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방송실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 그림 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셔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그가 그 나무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쓴물, 고통,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런 물이 달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그 찾으면 띄워주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는데 여기에 수르 광야에 왔어요. 근데 사흘 길을 간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물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사흘 만에 물을 찾았으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물이 있는 걸 하나 찾았는데 그걸 찾아서 보니까 어떻게 돼? 가서 물을 발견하여 먹으려고 보니까 쓴물이라 이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막 모세한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나무를 갖다가 그거를 저 물에다 던지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나무를 베가지고 그
죽음의 독이, 사망의 독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인 그 마라라는 물 속에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이 나무로 말미암아서 그 쓴물이, 사망의 독이 가득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살리는 단물로, 생명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 속에 던지라고 하는 이 꺾어서 던진 그 나무가 생명나무에, 한마디로 이 쓴물을 단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 마실 수 없는 것을 마시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무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나무, 이 쓴물을 단물로 이 만들고 독이 가득한 그 물을 생명이 넘치는 물로 바꾸는 그 나무를 거기에 넣지 않았다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사망의 독을 없애서 생명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 제게 이제 성령께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나무, 생명나무를 거기에다 예비해놓고 계셨다. 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시대, 구약시대는 이렇게 했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음. 그리고 율법에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이 살고 생명을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생명나무로 하셨는가, 주셨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친히 나무에 달렸어요? 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친히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무 십자가를 달리셨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 아니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바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죄함으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제
이 생명나무 창세기 이제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구약 시대 이제 이 생명나무 안 먹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구약 시대 구약시대에서 이제 마라에서 나무가 있었죠. 이 나무가 사망의 독이 가득한 그 물을, 쓴물을 생명수로 바꿨어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신약시대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무가 거기에 이제 예수가 달렸는데 이게 뭐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생명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냐? 이거 지금은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뭘 얻는다고? 사람을 얻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교회 시대, 이때는요, 예수 믿는 신자들 있죠. 신자가 뭐냐? 이 신자가 생명나무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와서 그 사람을 믿게 하면 그 사람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생명,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함으로 죽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지금은 예수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겼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생명,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전해.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다? 지금 생명나무입니다. 옆 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생명나무입니다. 다시 한번 해. 당신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아니 보십시오. 마라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쓴물, 죽었던 그 물에다가 이 나무를 탁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이 사망을 가져다주는, 죽음을 가져다주는 이 물이 생명수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잖아요. 그 일을 맡겼어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좀 봐라.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뭐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장차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으며 그 열매를 맺는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이루고 치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자,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다르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한번 정해진 것은 그거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그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라는 데로 가요. 고통의 장소.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가 믿다가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야. 아,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요 그걸 성경을 해석할 때 그래요. 그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믿었어. 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이 사람이 음부에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이래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날마다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타락한 생활하다 죽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근데 음부에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거기 어디를 봤어요? 낙원이 보였어요. 낙원. 근데 이 낙원과 음부 사이는 엄청난 큰 이 구렁이 있어서 그랬는데 뭐냐면 엄청난 큰 건널 수 없는 강가 같은 그런 큰 간극이 있어. 그 보이긴 하지만 건널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건너갈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그 부자의 집에 와서 이 구걸하던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거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가난해서 거기 간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간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자, 불신자. 불신자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육체는 똑같아. 육체는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죠? 근데 그 이제 사람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 음부. 예. 음부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부활해요. 이제 심판에 부활하는데, 이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심판을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둘째 사망이라고는 지옥으로 가. 그러면 이제 신자, 신자도 이제 똑같이 육체가 있죠? 죽으면 흙으로 가. 근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가냐?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낙원.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 있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어요. 나사로가 낙원에 가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어때요? 나중에 부활을 해요. 그래갖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천년왕국을 들어가. 천년왕국. 예, 천년왕국 들어가고 나중에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말씀에 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시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은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큰 의미에서 천국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천국의 대기소라고 해요. 이 음부는 지옥의 대기소. 그런데 낙원에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왜 이러냐. 지금 초대교회가, 저거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의 초대교회들이 다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거 유혹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특히 에베소 교회는 말씀대로 막 열심히 했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경고를 하세요. 촛대를 옮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생명나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낙원이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럼 낙원에 가면은 이기는 자들은 거기서 낙원에서 뭐를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아멘. 예, 근데 이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여기서 올 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막 이런 거 환난 오고 이런 거 다 못 이기고 예수 부인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에 열매를 못 먹는 거예요. 야,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생명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딱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가 또 어디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천년왕국에 가 생명나무가 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면은,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이 지난, 보통 7년 대환란이라 그랬더니, 정확히 하면 이제 이 성경에는 뭐, 다니엘서에 보면 한 일에 7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거의 대환란 기간이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기간이 전부 다, 특히 이제 후 3년 반은 42달, 1260일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이고, 이 전 3년 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7년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지상 재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 정화시켜가지고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 해요.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메시아 왕국 또는 그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죠. 이때는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 환경과 이런 모든 것으로 오염된 이 지구가 완전히 다시 그 범죄하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만왕 왕으로 다스리고 여기 보면 순교자들이나 이기는 자, 충성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제사장이 되고 왕 노릇을 하면서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천년왕국 때는 어디가 이제 수도가 되냐면은 에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한번 보겠어요. 14장 4절로 8절 스가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 보면 그날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의 발이 에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대요. 그럼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고 매우 큰 골짜기 돼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거기가 천년왕국에서는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라마다 수도가 있죠. 근데 어디가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에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이스라엘의 에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에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보좌를 두시고 각 나라마다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제 5절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제 다 예수 믿고 저 부활한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계속.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도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 여기 보니까 새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예루살렘에 거기서
보좌를 두시고 세계를 다스릴 때 근데 거기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게 동해로 서해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지금 나오죠. 예, 생수가 생명수가 흘러간대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거기를 보겠습니다. 예,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이제 이거는 에스겔 47장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 이게 천년왕국에서.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어떤 일이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계속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게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러다 보니까 강 좌우에 천년왕국에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강을 이루어요. 이게 생명강이 천년왕국에 있는.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과실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잎사귀가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세루살렘에서처럼 맺으며 이렇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이제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가지고 인간이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열매가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라에서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 해가지고 죽음의 물을 생명수로 바꿔주셨어요. 그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죄함으로 죽은 영혼 율법이 저주 아래서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 그 갈보리 동산에 달린 그 언덕에 달린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생명나무가 되어주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그 전야 행사할 때 그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저기 김지은 자매 어딨나? 제목이 뭐예요? 뮤지컬? 크리 이야기. 그래가지고 뭐 그 나무가 막 큰 대양으로 가서 자기는 배가 되고 싶고 막 여러 바다를 뭐 태평양을 가고 싶고 어디를 가고 싶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그 십자가 나무 돼가지고 막 이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를 거기서 매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좀 내용이 뭐 뮤지컬이 이번에 화려하진 않지만 내용이 참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나무에서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달리신 피 흘리신 그 십자가 그 나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뭐 그때도 십자가 보면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 생명나무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낙원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천년왕국에서 자, 그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순교자들, 이기는 자들, 중성대자들, 14만 4천이나 이런 쭉 여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돼.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기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끝날 때쯤 천년 동안 결박해 놨던 마귀를 풀어놓았죠. 그럼 이 마귀가 곡과 마구를 가서 미혹을 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날아서 이들을 멸하여.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흰 보좌 심판대 앞으로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여기 둘째 부활이 없네요. 여기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여기서 백보좌 심판대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부활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영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에, 자,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새 예루살렘성. 그거 말고. 네.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성이 쭉 지금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예,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이걸 이제 먹는 거예요. 여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먹게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이 지금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성 안에는 이런 신부 단장을 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다겠죠. 이기는 자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고 또 이 만국을 다스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거기는 죽음이나 질병이나 그리고 어떤 죄나 이런 불행과 고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면은요, 무슨 목사님 뭐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거예요. 성경에 모든 말씀들, 예언 이런 것들, 수천 년 전에 이 지구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몇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믿어요? 뭐 성경이, 이게 처음에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았고 잘 믿어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걸 어떻게 성경을 내가 믿냐고, 이게 이대로 된다는 거, 이걸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고 상담할 때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한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가고 또 앞으로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나 이런 심판들이 있고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는데 그거는 안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것도 당연히 이루어지죠. 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겠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안에서 내가 양심으로 솔직히 양심으로 하나님 내가 몰랐지만 어려운 적에 왜 하나님 막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인정하게 됐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이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종교 가운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하나의 종교를 가지면 되지 꼭 기독교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성경처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미래가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다 말하고 그대로 된 것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그 안에 나오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잘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잘한 거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나님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갔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서는 어디 낙원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소인 세루살렘성에 가서 거기서 또 그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